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귀.
장제 남무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시 현재 설문노자나 수가모니지 과거 현재 미래 세 시광일체 제대성 근본하음 천법륜의 인삼해세려 보현보살제대중 직근간신신중신 족행신중도량신 수수한신중주림신 주약신중주하신 주하신중주해신 주풍신중주공신 주방신중주야신 주여신중아수라 가루라왕민나 와후라가야차왕제대용왕구반다근달바왕월천자일천자중돌이 천마천왕토솔천 하락천왕타와천 대원천왕광 편정천왕광과천 대자재왕불가설 보현문수대보살 법회공덕금강당 금강장금 황염당거 수미당 대덕성운사리자 거벼비구 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동남 피수무량불가설 선제동자선지식 문수사리체제일덕은혜운선주성 사빈모구사선 성열바라 자행여 성견자재주동자 구조우바명지사 법법회장여 우염조강대광왕 부동우바변행해 우바라장자인 바시라선무사 사자빈신바수밀 비설지라거사인 관자제존여자 대천안주주지신 바산바연주야신 도덕정강주야 임목관찰중생신 고구중생묘덕신 수호일체주야신 개부수하주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묘도원망구반여마야부인천주 현우동자중예가연성경고해탈장묘월장자무성군 최적정바라문자덕생동자이 미륵보살문수등 보현보살미진중어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찬하고 초화장음대법륜 시방허공 최세계역구여시상설법 6664 급여삼일십일일역구일 세주명렬 세계성 하장세계노사나 열애명호사성제 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정 수미정상기 포살십주범행품 발신공등명법품 불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개참품 십행품여무진장 불설도
서울 전공개 참품 희폐한 것십지품 십정십동 십인품화 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첩을 열애수어공덕품 보현행금 열애출 이세간포 입법계 시위신만계 성경 삼십구부엄 성성차경신수지 초발심시변정가 안자여시국토의 신영비로자나우 불용무의상제법부동본래정 무명무상절일체정지소지비여 진성심심극미묘 물수자성수연성일중일체다중일정일체다 일미진중암시방일체진중여겨시무량원급척일념 일념적시무량급 구세십생 빙불잡난격별성 초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상 이사명연무분별 시불보연대인경 능미해인 삼매중 본출려의 부상의 우보익생만호 중생수기등믹 시구행자한본제 파식망상피 무연성교 장려이 기가수분 덕자양이다란니 무진보장음법계 실보전 공자실제중 구대부통 이루 오늘이 3월 셋째 주 화엄살림 법회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2일 날 어른 스님 화엄경 강설집 80권 화엄경 강설집 보현 행원품 포함해서 81권이 수년간에 걸친 노고 끝에 완성이 됐습니다. 완간이 돼서 다 완간하시고 너무 진력을 다하신 나머지 장렬하시게 병원에서 81권째를 점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염화실지 뒷면에 요 강설 후기를 제가 실으라고 했는데 그 편집하시는 분이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실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은 이제까지 스님께서 지나온 이력을 밟아온 자취를 다시 더듬으면서 또 고마운 마음을 되새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한 서너 주가 지났지만은 또 눈이 아프실까 싶어서 놀이끼리하게 밑에 배경을 깔고 또 황금 줄을 집어 이어가지고 한 장에 따듬다고 짧은 머리에 힘썼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4월 첫째 수요일 날, 4월 4일 날, 4월 4일 날 오후 2시, 범어사 보제루에서
하암종찰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신 범어사 하암종찰에서 어른스님 책 81권을 부처님 전에 봉정식을 올리고 또 조계종 총무원 주관하에 총무원장 스님께 어른스님께서 하암경 천질 8만여 권을 기증하셔서 조계종 산하 사찰 내지는 국내 도서관, 대학 도서관에 보낼 만한데 선별해서 천지를 보내고 나머지는 또 개인적으로 어른 스님께서 또 수백 질 내지 천질 정도 해양하실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봉정법회를 4월 4일 날 오후 2시에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봉정식을 올리고 난 뒤에 또 기정식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암경 여기 강설 후기는 81권 보현행음품 말미에 스님께서 소회를 적어 놓으신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는 부드럽게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 수양 버드나무처럼 보들보들하게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 하암경 강설은 이렇게 하시면 신심 떨어지지 안 되고 이 하암경 강설은 오로지 저 자신의 개인적으로 하암경을 자세히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한 구절 한 구절 살피고 다시 이리저리 천착에 보느라고 기록했던 것이었는데 81권의 책으로 나오게 되어 이제 그 후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들을 지감자열이요 불과 지정타임이냐 아니라 지감자열이로 내가 감히 스스로 자열이라 즐길 뿐이고 불과 지정타임이냐 아니라 남에게 지정 갖다 바치고 같이 근할만한 것은 불가한 것이다. 이렇게 보통 겸손하게 쓰시는 말씀들이죠. 자, 제가 이 강설을 통하여 하암경을 공부한 방식은 하암경의 역사적인 내용이나 성립과 구성, 다른 경전과의 연관성과 체계적인 입장보다는 경문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뜻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가 대단히 넓고 크지만 어느 쪽의 바다인지 어느 나라의 바다인지를 마음을 쓴 것이 아니라 바닷물의 맛이 어떤지에 관심을 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마음에 개합이 되는 구절을 만나면 몹시 흥겨워 더 이상 나아갈 줄 모르고 그것을 음미하고 또 음미하였습니다. 반대로 뜻이 이해되지 않거나 까다로운 내용을 만나면 그냥 스치고 지나가고 어려운 것을 꼭 알아야겠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해되는 하암경만으로도 매우 풍부하고 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암경 강설이 이와 같이 이루어진 인연을 살펴보면 멀리는 1963년 해인사 강원 하암경반에 있으면서 주마간산하며 맹인 모상격으로 살펴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970년대 초 구례 하암사 구청하면서 도반 네다섯 명과 법룡 큰스님을 모시고 통현장자의 하암경 합론을 사경하면서 잠깐 공부하였으며 또 1970년대 중간 타느 스님의 하암경 합론 출판일에 동참하면서 원문과 번역을 수차에 걸쳐 읽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언젠가 저도 한번 번역해 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1963년도 해인사 강원 하암경반에서 하암경을 처음 읽으시고 64년대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시고 산문을 나서지 않으시고 그대로 선방으로 가십니다. 선방으로 가셔서 해인사에서 삼안거, 봉안사에서 삼안거 이러면서 무려 25안거를 강사이심에도 불구하고 승객으로서 운수납자로서 한동안 참선하는 성격으로서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그 인연이 닿아서 타느 스님께
한경을 다시 증강을 하고 30대 초반에 33세 통도사 강주로 가시면서 오늘까지 대강벽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를 겸수하신 종장으로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참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스님께서 어쨌든지 안 편찮아야 오래오래도록 우리가 써먹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오래오래도. 그럼 이제 스님 한 시간 많이 힘드시면은 한 시간 하시고, 그죠? 30분을 하시고 또 힘나실 때 그때 본전 내놓으시라 두 시간 하고, 그럽시다. 이제 편찮으실 때는 좀 줄이고, 좀 강건하실 때는 뭐 이자까지 다 붙여가지고 막 하루에 두 번도 수업하시고, 그죠? 자, 그리고 한경 1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1994년에 한글 한경을 낱낱이 단락을 나누고 새로운 감옥을 달아서 편찬하여 10권으로 편찬하였고 80권 한경을 10책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1997년 1월에 한문 한경에 현토를 하고 미세하게 단락을 나누어 감옥을 일일이 만들어 넣어서 전통적인 목판본 교재에 새롭고 현대화된 강원의 교재용으로 4권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이것도 4책 80권입니다. 81권. 4권이 아니고 80권입니다. 그죠? 80권 한경을 몇 책으로? 4책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서 참으로 많이도 천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3월에 한자에 음을 붙이고 토를 달고 또 새롭게 번역을 다듬어 간단한 강설과 주의를 곁들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함경 공부의 교재라고 생각하는 보현의 행운품까지 합하여 82권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강설책을 시작하였던 것이 아마도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원고지에 펜으로 한자 한자 했었는데 뒤에는 컴퓨터가 생기면서 기록하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손가락에 마비 현상이 와서 그동안 타자 학원도 다니고 컴퓨터 학원도 다녔습니다. 덕분에 현대 문명의 장점을 잘 활용하였으며 컴퓨터의 원리를 통하여 함경의 이치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함경은 너무 방대하다고 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였거나 설사 공부를 하더라도 약간의 불평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강서를 다 쓰고 보니 저는 함경이 이보다 몇 배나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설사 바닷가에서 모래를 세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모래가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함경 공부는 참으로 재미있고 한일없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함경을 공부하는 일이 다시 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욕심이 있다면 보잘것없는 책이지만 널리 보급이 되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열심히 읽어서 올바른 불교면 가장 우수한 불교인 대성보살 불교가 크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상한 진리의 가르침을 알고 실천하여 개개인의 행복과 나라의 평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곧 원효스님이 천성산 하음벌에서 1,000명 대중에게 함경을 설법하시고 어상스님께서 전국에 하음 10차를 세워 온 신라 땅을 하음의 꽃으로 아름답게 수놓던 일을 재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강설을 마치면서 무엇보다 유감으로 남는 것은 잘못된 번역과 경전의 참뜻을 잘못 이해하여 그릇되게 설명한 내용들이 적지 않으리라는 점입니다. 또 뜻을 몰라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공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저지른 허물은 제가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우둔한 사람이 애써서 공부한 것을 묻혀두기 아까워서 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디 눈밝은 뒷사람이 바로잡아 주시기를 학수 고대합니다. 저 또한 기회가 되면 다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듬어서 새로운 강서를 쓰겠습니다. 생각해보니 함경을 공부하여 그 뜻을 설명하는 일이란 작은 반딧불이의 빛으로 1,000개의 태양이 동시에 뜬 것과 같은 밝음을 가늠한 것과 같습니다. 실로 은혜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으로 헤아릴 곳이 사라져버린 경지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강설은 함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야말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한 손바닥에 만져진 것만을 코끼리라고 말한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알겠습니다. 실로 이 불사는 저만의 일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취한 것임을 절절히 느낍니다. 일일이 그 존명을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세세생생에 잊지 못하고 또 잊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특히 은사 여한 스님과 스승이신 타나 스님, 운우 스님, 지간 스님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불자 여러분과 금요법회의 300여 신도님 여러분과 2008년부터 문수경전 연구회에서